뭐 하는 거야? 명상? 그냥 눈 감고 쉬고 있다. 가지고 온 책은 늘 두던 곳에 두고 갈게. 방해하면 안될것 같으니. 잠깐. 어? 넌 뒷골목 몇구 출신이었어? 17구였어. 무난한 곳이었지. 네가 자라오던 뒷골목도 지옥이었어? 아무리 끔찍한 곳이라 해도 사람 사는 곳이지. 그리고 사람 사는 곳은 어디든 지옥이고. 그래, 결국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는 거지. 뒷골목도 뒷골목 나름이기 마련이고. 난 언제나 누군가를 지키는 싸움만 해왔어. 그리고 완벽하게 지켜낸 적은 드물어. 담배 한대 필래? 고맙지만 됐어. 담배는 예전에 끊었거든. 그래? 보기와는 다르네. 어릴 적 내가 살았던 뒷골목은 늘 이웃이 바뀌었어. 근본이 선하다고 할 수는 없어도 나름 잘 대해줬던 어른들은 자고 일어나면 없어져 있거나 팔다리가 잘린 채 길거리에 뒹굴고 있었지. 뒷골목이라도 매일 그런 개판이기엔 힘든데. 역시 악명 높은 23구답군. 조직 간의 영역 다툼과 숙청이 절정일 때였지. 지금 엘사 둥지 안에서처럼 말이야. 용케 살아남았어? 내노라하는 해결사들도 꺼리던 뒷골목 중 하나인데. 피냄새가 덜한 다른 뒷골목으로 갈수 있다는 생각조차 할수 없었어. 나에게는 그곳이 전부였거든. 그저 살아남기 위한 방법만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지. 23구는 사육제나 웃는 얼굴들조차 애들 장난으로 보일 정도였으니. 그래서 나는 끊임없이 찾았지. 곁에 있는 자들을 지켜낼 방법을.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가에 따라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를 알 수 있어. 뒷골목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되게 소박하고 직설적이지. 일상에서 가까운 단어를 쓰기 마련이야. 특별한 단어를 새로 만들어 사용하지 않아. 그들에게는 일상이기에 주변의 말을 쓰지. 일상적으로 쓰이는 말의 본래 의미보다도 더 와닿을 일이 많으니까. 엄지와 검지 같은 다섯 손가락이나 청소부들이 대표적인 예시려나. 뒷골목 사람들이 붙잡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돈과 힘이야. 살아남기 위한 힘 이상의 가치를 추구할 여력이 없는 거지.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알아? 힘을 쥔다 해도 그 힘은 자신보다 아래로 향할 뿐이었어. 뒷골목의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되지 못한 가해자야. 처음에 칼리라는 7살 정도 되는 꼬맹이가 있었어. 그리고 그 아이의 첫 기억은 눈앞에 피와 내장이 뒤섞인 골목 구석에서 울고 있던 거였지. 친구라고 할 사람은 전혀 없었어. 곁에 있어도 다 사라져버리는 거야.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은 청소부들에게 어디론가 끌려가거나 장난감 취급받았으니까. 어린아이는 그저 숨죽여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 칼리가 13살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저 운이 좋았던 거야. 하지만 그 운을 헛되이 쓰지 않기 위해 칼리는 관찰하고 계속 관찰했어. 자신의 힘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칼리는 20살이 될 때까지 살아남았어. 나름의 전략을 지닌 채 말이야. 마침내 해결사가 되었지. 할 수 있는 일이란 것은 한정적이었으니까. 다행히 조직으로 빠지거나 그러진 않았군. 아이는 그들과 똑같이 되지 않겠다 다짐했거든. 칼리라는 해결사가 막 시작한 일은 점차 안정되어 가고 있었지. 자라온 환경 덕분인지 적성에 맞았어. 나도 그랬는데 말이지. 해결사가 되어서 어느 정도 힘을 갖추니 같은 맨션의 이웃들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 워낙 위험한 골목이었으니까. 칼리가 살던 곳은 그동안 신세지던 맨션 이웃인 션 아저씨, 그리고 그 위층에 살던 구스 언니에게 은혜를 갚아야겠다고 생각했어. 두 이웃은 어린 시절부터 칼리에게 마실 거나 먹을 것을 나눠주곤 했거든. 몇 안 되게 오래 봐온 사람이었고,
나름 가족 같다고 생각했지. 그런 션 아저씨와 구스 언니가 너무 고마워서 돈을 나눠줬어. 기특한 아이였구만. 그런데 그들이 한 달 넘게 돈을 받아가며 칼리한테 보답해준 일이 뭔지 알아? 뭐 흐름상 좋은 꼴을 본 건 아니겠지. 맨션의 주민들과 작당해서 칼리가 자는 새에 집에 들어와 몸을 묶고 금고를 찾더군. 뭔지 알아. 칼리한테 더 큰 돈이 있을 거라 생각했나 보네. 맞아. 귀엽고 그 짓을 저지른 거지. 칼리는 믿을 수가 없었어. 모르는 새에 두 팔과 두 다리가 묶여 있어서 놀란 게 아니야. 바로 눈앞에 추잡한 욕망 덩어리들이 기어다니고 있어서야. 어제까지만 해도 안부를 묻는 사이였는데. 그리고 그 이웃들은 누구보다 상실의 아픔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 칼리가 가져다 준 돈이 그들에게 의미 있게 쓰이길 바랐을 뿐인데. 힘이 생긴 만큼 그들을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 전형적이구만. 전형적이야. 바보같이 칼리는 두 눈 뜬 채 당한 건 아니겠지? 그래. 칼리는 그들 생각보다 강한 아이였으니까. 언제라도 묶여있는 밧줄 따위는 힘으로 풀 수 있었지만 기다렸어. 이 모든 게 착각이나 장난이면 좋겠다며. 하지만 그들이 태연하게 내뱉는 추잡한 말들. 목돈 쥐어서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며. 그건 꿈도 착각도 무엇도 아닌 현실이었지. 그래서 그 개자식들은 다 죽었어? 내가 다 화나네. 맞아. 다 죽였지. 그리고 칼리는 눈물을 흘렸어. 이웃들의 피를 뒤덮은 채로. 칼리가 지켜왔던 이웃들도 결국 힘을 얻으면 손바닥 뒤집듯 다른 누군가에게 폭력을 휘둘렀지. 누군가를 지켜낸다 해도 반복할 뿐이었던 거야. 맞아. 그래서인지 동정할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하곤해. 나도 해결사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무엇이 옳은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 넌 어떤 해결사였는데? 나름 이성적으로 사리 분별해가며 일을 처리하는 깔끔한 해결사였지. 그래서인지 평판은 썩 괜찮았고. 그렇게 평판 좋던 해결사가 구급 해결사가 되었고? 맞아. 세상 일이란 게 참 모르는 거야. 그 칼리가 어엿하게 자라서 내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앞뒤 안 가리고 깽판 치던 때가 있었어. 눈에 뵈는 게 없어서. 그래서 적도 많이 만들었지. 아직도 그 잔향이 가시지가 않아. 역시 너도 이런저런 일이 있었네. 그런 얼굴이야. 칼리는 완전히 내가 아니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있어. 그래 보여. 넌 확실히 여러 해결사들과 달라. 울고자. 말을 너무 많이 했어. 잘 연다. 푹 쉬라고 칼리.